$375입니다. 누구신데요? 2012년 오하이오에서는 수잔 워렌, 체리 부쉬라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청소기도 돌리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설거지까지 하고는 냅킨에 이런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남겨둡니다. 문제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. 아, 다른 집 갈라다 우리 집 왔나보다 라고 생각한 체리, 워렌이 남겨둔 연락처에 전화를 해보는데, 저 원래 이러는데요? 원래 진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그녀였지만 종종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나오기도 했다는 거. 결국 워렌은 무단 침입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데 이대로 끝나나 싶었지만 몇 개월 뒤 이번엔 다른 사람 집 앞에서 눈에 치우다가 또 체포되었다 하네요.